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트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 그쵸? 물까지 했죠? 오케이. 이두 가지까지 끝냈고, 이거를 넣어서 두 가지를 넣어야죠. 그래야 우주에 올라가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우주. 그쵸? 오염 제거 시설을 이용해서 우주물이랑, 그쵸? 우주물이랑 석유가스, 화학재를 만들어서, 석유가스도 가져와야 되겠네요, 결론적으로는. 오케이, 석유가스. 이번 시간에 아마 우주 올라갈 듯 하기도 해요. 다시 한번 우주 올라갈 듯 하기도 하고, 한번 계속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석유가스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석유가스를 많죠, 이제? 따로 빼서. 말라서 가면서. 에이. 걸렸네요. 여기서 딱 걸렸어요. 가자. 물 있는 데까지. 오케이. 여기. 여기까지 오면 되고요. 여기는 황산이고, 이쪽으로 하나 라인 타고 와서, 이쪽으로 석유가스. 그렇지, 여기 있죠? 모든 라인 타고 오는 게 좋아요. 안 쓰더라도 우선은 이렇게 똑같이 타고 오는 게 좋고, 좋아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실키, 배럴 시키. 방금 약간 좀 그랬죠? 배럴 넣기. 배럴 시키. 그래요. 넣기 넣고. 배럴 통 됐어요. 이것도 한통 쌓아서 넣고. 그러면 이제 우주 가서 이제 만들면 되는 거죠. 우주 가서 이거 만들고요. 그다음, 아니, 이걸 놓고 그다음에 이거 만들고요. 여기서 이걸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오염된 물이랑 화학재를 만들어서 우주물로 이걸 만들고, 그쵸? 우주 제재소로 만들고, 그다음에 그래서 뭐해? 아니, 잠깐만요. 제소를 만들고, 우주과학 이거 하나 더 만들고, 우주 제재소에서 만드니까요. 그리고 나서 위에서 해야 될 것들이 이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 세 개는 우주로 계속 쏴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우주로 쏴요. 펑펑펑 계속 우주로 쏴줍니다. 그리고 여기 시설을 다 없앨 거예요. 이제 다시. 여기 시설들, 과학 시설들은 싹다 없애고, 이것도 이제 없애도 되잖아요. 이 시설들. 여기도 지금, 여기에 다 있기 때문에, 그쵸? 여기 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면 되고요. 레이더. 그리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전 지금. 이게 정말 뭔지 모르겠어요. 물류로봇하고 지금 막 연결되고 막 그러고 있긴 한데, 보세요. 물류로봇. 여기 연결되어 있긴 한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Any
썰 킷. 시그널 스페스 인 윌 비 브로캐스트. 브로드캐스트 방송? 방송을 뭐? 채널을 선택해서 방송을 할 것이다고? 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건데, 이건 그냥 전송해주, 이건 받는 거고, 이게, 이제 그, 전송해주는 거 있죠. 전송자. 이 전송되어진 시그널로부터 채널을 선택을 받아서 방송을 할수 있다. 뭐 그런 거고,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선 설치는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뭔지 모르기 때문에. 설치해놓고, 이것도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 우주 플랫폼을 더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우주 플랫폼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이렇게 재료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이거. 와, 이거 재료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서 놓고 여기다가 이제 과학팩들을 만들 거예요. 과학팩도 만들 거고 가서 찾죠? 여기다가도 놓고, 그다음에 물 한번 더. 야야, 여기 아니다, 여기 아니다. 물 한번 더. 500에 247. 윤활유도 한번 더. 오케이. 그다음에 500꽉 채워서 올라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과학팩은 이 딜리버리로 펑펑펑 쏴서 올려버릴 거고요. 야. 이렇게. 딱 맞춰놓고요. 맞추고. 웬만한 것들은 이제 다 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깔끔하게, 그냥, 여기서 오는 걸로. 여기서 오는 걸로. 깔끔하게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기를 없애고 좀 맞춰야 될것 같아요. 더 균형을. 좀 별로죠, 보기? 여기도 세팅을 다 해놨고요. 여기다가 이제 과학팩들을 쭉 만들 거예요. 여기서 5단계까지 과학팩을 다 자동화를 해놓고, 이제 필요하면은 위로 이제 써야 되잖아요. 이제 모든 과학팩이 우주에서 해야 돼요. 우주에서 모든 게다 해결되기 때문에, 우주에서 하고요. 이것도 세 칸씩 해서 이렇게 또 다시 세 칸씩.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건설 로봇들이 알아서 해놓도록 미리 해놓고요. 여기까지만. 이거 하는 김에 다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딱 떨어지죠? 이렇게 굿. 알아서 해놓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이 정도면 됐나? 이것이 문제인데, 이것을 우주에서 해야 돼요. 이걸 우주에서. 이거를 우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지 이제? 벨트! 아, 벨트! 벨트를, 파이프도 필요하죠. 우주 파이프. 아, 다 갖고 와. 여기 올라가서 해. 우주 파이프 다 놓고, 지하 벨프도 우주에서만 쓸수 있는 거 넣고요. 그 다음에 상자도 어느 정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300개. 그 다음 뭐가 필요할까요? 필요한 거다 가져가야 돼요, 밑에서 지금.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아, 맞다. 벨트 든다고 했죠? 벨트도 필요해요, 벨트. 벨트랑 이런 것들 싹또 만들라고 하고, 이렇게 우주에서만 쓸수 있는 우주 벨트. 물건들이 떠다니지 않도록 하세요. 아마 이게 우주에서만 쓸수 있는 걸 거예요. 다른 벨트를 쓰면은 날아다니지 않을까. 어쨌든 됐고, 리시버. 오케이. 우주 로켓도 한번 쏠까? 아, 맞다. 축전지. 저희 지금 자동화 어디 돼 있죠? 여기. 굿. 이거 가져가야죠, 이거. 이게 있어야 그래도 이것도 자동화를 해놔야 되겠네요. 이것도 자동화를 해놔야. 오케이. 저 자동 해놓을까요? 여기다가. 여기는 다 썼고. 다 썼어요. 다 했어요, 다. 여기 하나 남긴 한데, 여기다가 깔끔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없어가지고, 지금 제가 이걸 나무 전신줄 해놔가지고, 나무 전신줄이 지금 자동화가 안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제가 가서 해놓고 됐습니다. 깔끔하게 전기 효율까지 넣어서 됐고, 여기다가 이제 이거 자동화 좀 해놔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 9줄씩 놓을까요, 그냥? 이건 아마 안 들어갈 거예요. 100%안 들어가니까. 몇 초? 10초. 몇 초? 10초. 야, 더 빠르게. 더 빠르게. 됐습니다. 어차피 전기 효율이 제가 하나 더 했기 때문에 보신 바와 같이 하나 더 만들어 뒀습니다. 빠밤. 여기서 왔다 갔다 할수 있게. 여기다가 또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또 하나씩 놓고 해서 계속 확장을 해 나가면 됩니다. 여기를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해가 너무 심해요. 지금 여기 바꿔줘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이거 효율도 돼요. 이제 충분히 뭐 이게 만드는 게 쉬워졌거든요. 시간도 8초 막 줄어들어가지고 충분히 쉬워졌어요. 저거 하나는 마음에 들어요. 어쨌든 이렇게 됐고. 아, 또 내려오기 싫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 싫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넣고. 맞다. 제가 잠깐만요. 네, 이거 만들어 뒀어요. 네, 그만 만들어. 네, 이거 그만 만들어. 그만 만들어. 언제까지 만들 거야? 네, 이거 만들고. 이것을 우주에서 쓸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를 우주에서 쓰는 게좀 틀리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이것을 이걸로 쓰기 때문에 파일런을 쓰기 때문에 이 파일런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나중에 기술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일런 파 여기 있죠. 지금 이거예요. 아, 만들기 어렵다. 이거를 만들어야 우주에서 쓸수 있는 그거일 거예요. 아니, 위에서 쓸수 있나? 공급 영역 4 4. 이거는 공급 영역 64 64. 미쳤는데요? 이거는 공급 영역 없는데?
이건 뭐야? 건설 영역? 컨스트럭션 파일런. 뭐 물류 그건가 보구나. 물류 로봇이네요. 물류 로봇. 레이더. 컨스트럭션 파일럿. 건설 영역이 256. 뭐 그런 거죠. 이게 전선은 이거, 전기 공급은 이것 가지고 이것만 해도 너무 높아요. 사기예요, 사기. 사기급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가려고 해도 한참 걸립니다. 반대 영역이에요, 반대 영역. 우주선 쪽 반대 영역. 그렇죠? 우주선의 반대 영역 쪽이기 때문에 저는 우선 목표가 우주선이기 때문에 또 우주에서 저게 쓸수 있으면 좋긴 한데 이걸 쓸수 있어야 돼요. 우선 올라가서 봐야 되는 것 같고. 그럼 전선까지 완료가 됐고 투입기도 좀만 더 가져갈까요? 투입기 더 가져가고. 그러면은 볼케나이트도 준비가 됐고요. 다 됐나? 단열재가 좀더 있으면 좋겠는데. 단열재 더 넣고. 그러면은 500에 363. 준비가 다 됐나요? 올라가면 막상 올라가면 또 아차 이러거든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올라가서 어차피 밑에서 1, 2, 3단계 과학팩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딜리버리로 쏴 올려야 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좀 맞춰놔야 되는데, 어차피 또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거 여러 번. 그러니까, 다음에 올라갈 때 과학팩을 가지고 올라간다 생각하고, 여기서 미리 만들고 올라갈까요? 과학팩을? 1. 1? 1, 그 다음에 2, 2, 3, 그 다음에 4. 이거 놓고, 마지막 이게, 이렇게만. 아,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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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정도는 이렇게 만들고. 어우, 우선 갖고 오고. 여기까지만. 뭔가 훅 빨리죠? 자, 이렇게만 놓고 이거 자동화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 없애야 돼요. 다 없애버리고 여기서 새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다 없애버리고요. 여기도 다 없애버리고 되고요. 이것만 놔두고 여기도 다 없애버리고 여기 다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할거 없어요. 이제 전투 과학팩을 해서 지상에서 할수 있는 것은 전투 과학팩으로 해서 할수 있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먼저 하고 그러면 할게 없어집니다. 완전히. 지상에서는 할게 없어요. 다 우주 가서 해야 돼요. 우주 가서. 그러니까 이 시설도 놔두죠. 이거는 기본적인 시설들은 놔두고 이런 거 없애버리고. 아니 엔진 같은 것도 다 자동화를 해놔야 돼요. 지금 여기다가 완전 여기 시설을 제가 매번 하던 것처럼 다 없애버리고 해야 될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하죠. 다음 시간에. 그건 다음 시간에. 우선은 어쩔 수 없이 우주 가서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없으면 또 가는 걸로 하고, 또 가는 걸로 하고. 플랫폼 많이 있고 변전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진다면 골치 아플 것 같고요. 용기 있고 충분히 있고. 이거 더 가져가 더가 저거 한 당이만
날라다니려면 연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덩이만. 한 덩이만 가져가고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500개에서 363개이긴 한데 아마 부서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화물이 부서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Novice Orbit 궤도로 오케이 다 됐고 발사 빰빠밤. 우주에다가 뭔가를 계속 건설을 해야 돼요. 우주에다가 계속 건설. 은근히 재밌어요, 여러분. 화물포트 하나! 하나 사라졌죠? 에이, 보세요, 지금. 야, 왜 이쪽으로 왔냐? 이쪽으로 왔네? 야, 너왜또 이쪽으로 왔어? 아, 이거 지금. 아, 이거 창고를. 다안 들어와요, 이게 지금. 100개를 쌌는데 100개가 다안 들어옵니다. 확실히 넣고 여기서 생명 유지 장치만 그리고 이제 재료를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야야야 일로와 스탑. 오케이 또 와서 야 일로와 다시 재료 넣고 이렇게 넣고요. 다시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빰빠밤 돌아가 다시. 화물포트 우주선 타려면은 우주선도 수거가 되나? 오케이. 화물선이 터졌었어요. 야야야야야, 나머지 다 고철이죠? 됐어요. 여기에 탈수 있나? 못 타요. 오. 가져오긴 했는데, 이거를, 아하! 이렇게도 할수 있네요. 이렇게 할수 있다. 고철. 오케이, 그만 가져갈게. 다음에 가져갈게. 야야야야야. 에이, 지금 이거. 아, 이거 지금, 야. 아, 지금, 야. 아, 이거, 이렇게. 됐어요. 이쪽에다 지금 다른 것도 또 가져갔는데? 에이. 됐습니다. 오, 재료 다 가져왔네요. 그 다음에, 여기치 재료를 가져오고요. 오케이, 깔끔히 됐고 이제 플랫폼이 중요하지. 플랫폼
플랫폼이 중요한데, 여기다가 설치를 할수 있느냐. 그리고, 이거 있죠, 이거. 전선. 전선? 되죠? 우선은 여기까지는 이렇게 나와야 되죠? 하나. 이렇게 설치해야 되니까, 우선은, 이 전선 플랫폼 안. 여기죠? 여기? 안에다가는? 이게 설치가 되나? 설치되죠? 됐어요. 그러면은 우선은 여기다가, 어우, 이거. 여기는 아깝잖아. 실수했다. 실수. 그리고 이쪽은 계속. 어디까지일까요? 조금만 더.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할수 있는 데까지는 이렇게 해놓으면 되기 때문에. 오, 이거 강화 좋은 거 있었는데 제가 이걸 없애버렸네? 아깝게? 어차피 여기는 안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안쓸 거예요. 이걸 이제 줄이고, 이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수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싹 메꿔주고요. 이렇게, 이쪽. 아, 여기도.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껴야 돼요. 아껴야 돼, 아껴야 돼. 플랫폼 이거밖에 안 남았네요.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 아껴야 돼, 플랫폼. 그 다음에 전기.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껴야 되기 때문에. 여기 한칸 더. 한 칸만 더. 죠? 오케이. 우선은 간격 좀 잡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어디까지죠? 오케이. 조금만 더. 오케이. 여기도 건물 세울 수 있을 거예요, 여기. 그렇죠? 세울 수 있어요. 여기 안 되네? 여기는 가능하고, 여기서부터 안 되고, 좀 줄이고, 됐어요. 아마 여기도 이제 세울 수 있을 거예요. 그치? 어? 안 되네? 됐죠? 오케이. 됐어요. 이제 이거는, 아직 많이 되고 있어요. 382개가 남았네요. 382개가 남았고, 역시 이거 모두를 넣었더니 충분히 여유가 되죠, 지금. 여유가 충분히 되죠. 382개가 남았어요. 지금 이거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이거 100개 그러면 100개짜리 2개 정도는 더할수 있을 것 같아요. 100개짜리 2개 정도는. 와, 100개짜리 두 개는 더할수 있으니까, 망원경. 한쪽 라인 한번 타볼까요?
이거라도 우선 만드는 걸 목표로 한번 해볼게요. 100, 100, 100. 그러면은 이거 연구하고 있구나. 그럼 이거 잘 됐네. 오케이, 잘 됐네요. 됐어요. 여기까지 하면은 오케이. 위에서 뭐쭉 내려오면은 뭐 만드는 법은 어떻게 만들어지겠죠? 몰라요, 우선은. 몰라요. 자, 우선은 이제 위쪽으로 위쪽을 정확하게 간격을 맞추고 여기도 아마 안 세워질 것 같은데, 여기는? 되고, 그쵸? 여긴 다 되고, 여기 안 되네? 안 되는 부분을 좀 줄여서, 여기도 이렇게 만들고요. 될 거예요. 오케이, 다 돼요. 이제 전기. 여기까지 이렇게 됐죠? 이게 하나의 간격. 됐어요. 여기다가 이제 건물을 이제 세워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제가 축전지가 태양열이 훨씬 효율이 좋아요. 여기가. 아시죠?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축전지 효율이 512%예요. 512% 증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5배, 6배는 증가된다라는 소리기 때문에 축전지 하나에 60kW이기 때문에 5배 했을 경우 거의 한 300kW 정도의 효율을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직 여유 많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를 수거가 되나? 아, 이거 수거하면 이거 만약에 안 되면은 골치 아픈데. 20메가와트.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게 400kW잖아요. 최대 출력이 400kW예요. 하나당.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2메가와트? 총 4메가와트까지 적용이 된다라는 의미인데, 4메가와트에서 현재 2메가와트를 쓰고 있다. 그럼 지금 924%인데, 뭐야? 이 자체만으로도 효율이 있나? 아닌데? 그러면은, 이거를 설치했을 때, 이거는, 300킬, 이것도 928, 924, 그쵸? 924에 플러스 효율이 지금 존재해요. 그래서 615와트에요, 이거 하나당. 615와트. 10배인데? 60kW니까 거의 10배 효율인데? 와우! 끝내주네요. 끝내준다. 자, 그러면은 전기를 여기 밑에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를 밑에다. 우선 여기다 끝까지 가지고 온 다음에 이거 하나 놓고 아니다. 이걸로 하지 말자. 그냥 이거 변전소로. 이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내비 두고. 여기서부터 이제 나가야 되는데 제가 우선 간격을 맞추려고 해요.
지금 태양 전지판 그리고 전지 일로와 놓고 이거 하나의 간격으로 놓고 제가 이걸 여기서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거죠? 여기다 이렇게 놓고 에어프로 빠져. 우선 이거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놓으면 되는데 빠져. 다시. 이거요, 이거. 이건가? 이건가? 이거죠? 이거. 이게 하나의 변전소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깔끔한 모습. 그쵸? 아주 깔끔한 모습. 이게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거고, 이거를 우선 딱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변전소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아주 깔끔한 모습. 빠져 이제 마더. 여러분 보셨죠?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돼요. 오케이. 더 만들 수 있어요. 아직 많이 있어요. 우선은 옆에다가 하나 더 놓고, 어차피 만좀 있으니까, 우선은 전기시설을, 전기를 확보를 해야 돼, 전기를. 빵? 아니, 너무 많이 났네?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전기도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좀 오버 된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전기 보시면 그쵸? 여기 전기 다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전기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됐고 이제 위에다가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해서 전기 네, 우선 이렇게 하죠. 이거를 빼도 될까요? 목숨 걸고 한번 빼볼까요? 이거 진짜 아까운 건데. 오, 된다. 되네요. 이것도 옮길 수가 있구나. 야, 축전지도 이제 빠져. 필요 없어. 레이더도. 이거 다 빠질 수 있네요. 이렇게 강화 유리 니네 나와. 강화 플랫폼은 우클릭 하면은 이렇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강화 플랫폼 빼고 강화 플랫폼만 강화 플랫폼만 빼려고 하는데 밑에 것까지 다 빠지네요. 이쪽은 이렇게 다시 메꾸고요. 오케이. 이걸로도 없앨 수가 있네요. 강화 플랫폼. 깔끔하게. 원래? 에이, 강화 플랫폼 없애버렸네. 여기다 다시 레이더. 레이더가 레이더야, 어딨니? 설마 레이더 사라졌어? 레이더가 사라졌다고? 헐!
와, 레이더 사라졌어요. 어쨌든 여기 있는 재료들도 우선 여기다가 철, 구리, 플랫폼 다시 집어넣고, 다시 집어넣고요. 전기를 보시면은 67메가와트. 와, 많아요, 많아. 더 설치하면 되고. 철 넣고, 건 넣고, 니들도 다 집어넣고, 뭔진 모르지만 다 집어넣어요. 이런 거다 필요 없으니까 집어넣고, 우주 플랫폼도 집어넣고, 이제 이거는 설치가 안 되죠. 이건 설치가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시 집어넣고. 오, 베릴리움. 베릴리움 아껴야 돼요, 저 베릴리움. 함부로 막 쓰면 안 되고. 그다음에 오케이. 물. 물 많고 윤활유 많고 중유? 중유가 어디 쓸 데가 있나? 중유가 쓸 데가 있나요? 야, 너는, 야, 너 왜, 잠깐만. 아, 우주캡슐 넣어놓고요. 자, 이것도 없애고요. 됐죠? 우선은 이제 깔끔하게 끝났고, 오케이. 와, 이거 하는데도 진짜 오래 걸린다. 무지 정리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도 나오고, 이거는 여기다 설치할 수 있으니까 설치하고, 여기서 오염 제거 시설을 만들어요. 자, 만들어. 이게 10초, 그쵸? 만들어. 여기서 그냥 다이렉트로 만들면 되죠. 오염 제거 시설을 만들면은, 그 다음에, 이걸로 우주물을 만들어야 돼요, 이제. 우주물. 우주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이거고, 근데 이거는 우선 물을 빼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빼야 돼요. 물과 윤활유가 필요합니다. 오염 제거 시설. 여기서 물 비우기, 물 배럴 비우기 필요하고, 여기서 윤활유 배럴 비우기. 아니다,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아, 물 로봇포트 안 가져왔다. 아, 뭔가 또 빼먹었죠. 아, 로봇포트 안 가져왔네요. 로봇포트, 물로봇이랑 로봇포트랑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그렇게 한다고 했었는데. 아, 그래서 전력을 이렇게 많이 가져온 건데. 아, 아쉽다. 다시 갔다 와야겠는데, 그러면. 플랫폼이랑, 플랫폼을 가져와야 되나? 플랫폼? 플랫폼이랑, 그리고,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거는 우선 빼. 오케이. 4개 정도만 있으면 우선 되기 때문에. 넣고, 4개만 있으면 돼요. 5개. 5개만 있으면 되고. 우선 그러면은, 아, 이거 물로봇을 하려고 했는데. 놓고, 여기다가 물배럴 비우기. 그쵸? 그러면은 상자 넣고.
여기서 철갑 상자를 가지고 오고 하나 더. 이렇게 놓고 여기서는 중유 윤활유 비우기 그 다음에 이쪽으로 놓고 상자를 다시 넣어야 되기 때문에 됐죠? 아니다, 이거를 가까이 붙이죠. 그 다음에 우주물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우주파이프 이건 설치 못해요. 우주파이프 이렇게 연결시키면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물이랑 이게 액체로 나오는 건 액체로 나오는가? 이 우주물 자체가 지금 액체로 나오는 거겠죠, 지금. 아, 그리고 배럴통이 또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주에서는 이빔 배럴통이 정말 많이 필요하네요. 이걸 다 이게 물류 로봇으로 해야 돼요, 지금. 여기다 이제 공급 상자 가져오고. 아, 이게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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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다가 여기서 우주물 채우기, 그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빈 배를 넣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빈 배럴통 요청을 하고, 그쵸? 아니다, 반대로 놨다. 이렇게 그럼 이쪽으로 빈 배럴통이 쌓이고 여기서 요청 상자가 빈 배럴통을 요청을 하면은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오고 뭐 이런 식으로 빈 배럴통이 무한 루프가 되기 때문에 아 로봇포트가 없다라는 게 너무 아쉬운데 보급회로 놓고 보급회로 만들까? 그냥 한번 마을 갔다 오는 게 좋죠. 마을이라네. 그냥 지상 한번 갔다 오는 게 좋죠. 어차피 재료는 다 많이 있으니까. 재밌네요, 이거. 이 상태에서 그럼 한번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우주물을 이 정도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다음에 10대 1이에요. 저기 윤활유가 지금 100대 1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만드는 게 보세요. 99대 1이에요. 내 배럴통 하나당 50이 들어갑니다. 50. 그 때문에 윤활유 한 통이면은 5000. 와, 윤활유 한 통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네. 이거 지금 이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이게 지금 한 통당 50이기 때문에 500이란 얘기예요. 물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한데 우선 이 정도만 넣고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우주물 10개. 물 100당 우주물 10개. 우주에서는 물도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다가 물통 넣고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나오고 여기도 공급하면은 이렇게 해서 나온다는 거. 그리고 빈 배럴통, 야, 배럴통 여기서 제가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유체는 배럴통으로 이용을 해야 돼요. 무조건 배럴통으로. 이 배럴통도 50씩 쌓여요. 그죠? 50. 50. 50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화학젤을 만들어야죠. 화학젤. 근데 우주 물까지만 있으면 되지 않나? 우주 물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만들어야 될 것은 이거죠. 이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주 조립 기계로 여기서 날라온다고? 이쪽으로 떨어지네요. 그러지 마. 여기서까지 날라오면 어쩌니? 우주 제조소. 우주 제조소. 그다음에 이쪽으로 놓고 우주물 배럴 비우기. 8씩 들어가기 때문에 한통 넣으면 50. 85, 40, 86에 48. 6개 만들 수 있네, 우주 제조소를. 여기다가 한 통만. 한 통만 딱 넣으면은 공급이 됐죠? 오케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아래에 있는 재료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한 3, 4개 들어가면 끝이에요. 3, 4개 들어가면 끝이기 때문에 자, 볼까요? 아따 많이 들어간다. 80개씩 들어가니까 하나 만들어지죠? 이렇게 해서 우주 제조소 끝. 오케이, 끝. 하나밖에 안 되네. 하나밖에 저장이 안 되네요. 한 4개 정도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우선 있어야 하나당 물 거대한 조립기계입니다. 우주 또는 우주에서만 작동합니다. 와, 하나씩 들어가요? 와! 제작 속도가 10이에요, 10. 여기다 뭔가를 해보면은, 와! 하나로만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겠다. 자, 우선은 그러면은. 아니, 저물 아까우니까. 물 아까우니까, 마저 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5개까지 하나 더 오케이 없애고 끝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주 제조소도 이렇게 많이 만들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씩 다 만들었네요. 그다음에 다 이런 거 필요 없는 거 넣어놓고 재밌네요. 이렇게 하나씩 해나가니까. 오케이. 자, 이제 이쪽은 계속 해야 돼요. 정말 여유 많죠? 200개. 아직 200개가 남았고, 200개는 이거 두개 하는데 넘치고요. 아마 더 여유가 생길 거예요. 더 여유가 생길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다 만들었죠? 물이 필요할 뿐이에요, 물. 물만 필요하면 이제 그러면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제 화학재료 필요해요. 이 기본적인 모든 재료들 빈배럴 맞다 리시버 로켓 받아주는 이것도 뭔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어 이게 진짜 뭔지 모르겠어요. 어딨죠? 하나 어딨냐? 이거는 포탄 받는 거. 이쪽 옆에다 받을까? 여기다 놓죠, 그냥. 여기 놓고 또 하나 설치를 해야죠? 어딨지? 리시버. 그쵸, 이거. 이렇게. 뭐야? 여기 왜 여기는 가득 찼고 924 전기가 왜 이래? 잘 되고 있죠? 잘 되고 있습니다. 파란색 태양 전지판
축전지. 아직 축전지까지 쓸 정도의 전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잠깐만. 이게 10메가와트라고? 아, 이게 뭔데? 이게 진짜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10메가와트나 들어가? 아,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주에서의 생활은 이 정도로 돼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주 제조소도 만들었고, 오염 제거 시설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물리로봇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물리로봇을 안 가져왔네요. 그래서 이제, 우주 플랫폼, 고체 연료, 태양 전지판, 이제 뭐죠, 볼케나이트, 플럭, 뭐 이런 것들을 자동화를 좀 해서 이쪽으로 쓰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이거를 밑에서 딜리버리 로켓을 이 숫자만큼 놓는 거예요. 7대. 그래서 이 7개의 제품을 밑에서 위로 하나씩 이렇게 받아놓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꺼내는 거죠. 이쪽에 저장이 될 테니까 꺼내서 벨트를 쭉 태운 다음에 이것을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게 해놓으면은 여기서 1번 과학팩, 2번 과학팩, 3번 과학팩 자동으로 떨어지게 한 다음에 합쳐져서 우주과학 연구를 할수 있게끔 해놓으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화학젤은 여기서밖에 못 만들죠. 그리고 메카닉 러닝 데이터도 슈퍼컴퓨터로 만들 수 있네. 내가 지금 슈퍼컴퓨터를 만들 수 있나? 못 만들잖아. 슈퍼컴퓨터. 이거 만들 수 있네요? 이건 지상에서도 가능한가 봐요. 우주에서만 가능하다고 나오지 않는 거 보니까 지상에서도 가능한 것 같기도 한데 한번 만들어 봐야죠. 안 되면 다시 우주로 와야 되고 약간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